안녕하세요, 소팔렘입니다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휴식의 최고봉인 누워서 드라마, 영화 보는 방법입니다. 당연하겠지만 누워서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겁니다. 천장에 TV가 달려있으면 침대에 누워서 보다가 잠드는 그러한 상황을요.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선 책인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리는 간단합니다. 빔 프로젝터 화면 출력부가 천장을 향하게만 하면 되죠. 그렇게 되면 바로 눈맹이로 영화, 드라마를 보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.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저는 조금이라도 더 고화질의 영상을 보고 싶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선 천장에 스크린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자석이 들어간 이동식 스크린입니다. 즉, 천장에 쇠붙이를 설치 및 부착을 한 후 이동식 스크린의 자석면으로 붙이면 끝. 이렇게 되면 좋은 화질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방을 암실로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암막 커튼과 암막 뽁뽁이,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. 요즘 나오는 암막 커튼은 99%로 암막이 가능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창문에 설치하신다던가 암막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 태양광을 막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십니다. 여기서 세세한 빔 프로젝터 구매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. 화질은 FHD 화질 이상, 투사 방식은 레이저 투사 방식. 이 두 가지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빔 프로젝터 구매 방법으로 생각됩니다. 이상 뇌피셜로 계획한 눈뱅이 인생 계획이었습니다.